정부의 규제 완화와 금리 안정 기대에 서울 강남과 서초, 송파와 강동 등 강남 4구 아파트값이 올랐습니다. 용산구 집값도 11개월 만에 상승하고 인천도 1년여 만에 하락세를 멈추는 등 강남권에서 시작한 반등세가 수도권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.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둘째 주 강남구 아파트값은 한 주 전보다 0.01% 오르며 3주 연속 상승했습니다. 서초구 아파트값은 4주 연속 올랐고 송파구와 강동구도 상승 전환했습니다. 강남 4구 집값이 모두 오른 건 지난해 1월 3일 이후 16개월 만입니다. 지난주 시세 변동이 거의 없었던 용산구는 이번 주엔 0.01% 상승했습니다. 이는 지난해 6월 이후 11개월 만에 처음입니다. 노원구와 동작구도 오르는 등 서울 25개 자치구 중 아파트값이 오른 지역은 지난주 3곳에서 7곳으로 확대됐습니다. 인천과 경기 지역으로도 회복 심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. 인천은 지난해 5월 첫째 주 이후 1년 동안 진행되던 하락을 멈추고 이번 주 보합을 기록했습니다. 경기도에선 용인과 화성, 오산과 평택 등 남부권의 강세가 이어졌습니다. 하남이 2주 연속 올랐고 광명과 수원, 성남 등은 상승 전환했습니다.